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김수영의 미술교실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붓터치로 붓으로 그릴 게 아니라 페인팅 나이프로다가 표현할 건데요. 기본 대상을 지금 2021년 3월이거든요. 이때쯤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가득 피어 있을 거고요. 관광객들이 유채밭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포즈를 취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을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주십시오. 우선 대상 뜨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이프로 완성하더라도 밑바탕 칠은 붓으로다가 어느 정도 완성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덧칠하는 게 나이프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붓은 한 18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는 10호 사이즈고요. 10호 F 사이즈입니다. 이게 수평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일출봉을 대충 이렇게 그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바다를 이렇게 그리는데, 여긴 바다고 여기 이제 유채밭을 그릴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상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러고서 곧바로 이제 칠을 해야죠. 초보자들이 배우기 쉽게 천천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하늘 높은 곳에, 이렇게 그, 울트라마린하고 핑크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표현을 대충 해 놓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언 브루, 하늘은 제일 높은 곳에는 울트라마린 브루하고 보라 그 핑크하고 섞는다 그랬죠. 근데 그 중간 하늘은 사이언 브루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요. 또그 다음에 가장 수평선과 가까운 곳에서는 연한 색으로다 이렇게 표현을 밑바탕 칠을 해주겠습니다. 큰 붓으로 대충 이렇게 놔도 돼요. 왜냐면 나이프로 다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붓에 묻어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이걸 있으니 아까우니까 바다 색깔을 대충 칠해 놓습니다. 바다 색깔은 비디디안하고 사이언 브루하고 섞어가지고 수평선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산 일출봉. 제가 제주도를 가본 지가 20년이 다 되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가 제주도에 그렇게 못 가게 되네요. 뭐 많이 변했을 텐데. 자, 이렇게 일출봉을 밑바탕 칠을 해놓고 이따가 또 살짝 마른 다음에 또 이제 그 색깔을 페인팅 나이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주도에 가면 화산석이 많죠? 화산석. 여기 화산석 언덕 하나 만들고요. 이쪽에도 조금 살짝 있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화산석이 좀 있는 거 만들고요. 뭐 기본 바탕이 벌써 마구 돼 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유채밭을 만드는데, 밑바탕 칠을, 일단, 유채밭은 비디디안 하고요. 파마 옐로우 디프, 그러니까 노란색 진한 거를 섞어가지고, 유채밭에 풀밭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이렇게, 풀밭이에요, 여기가. 이따가 이제 그, 노란 유채꽃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제 이게 변할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란색 꽃이 있기 전에 그 뭔가 줄기하고 이파리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밭에 일단 유채밭이고 또 여기는 유채꽃이 가득한 아주 그냥 지금 봄 내음이 가득한 냄새가 나게끔 그런 분위기로
채색을 할 건데 노란색 하기 전에 밑바탕 칠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리는 게 이제 저는 워낙 빠르니까 여러분께서 금방 못 따라 할 거예요. 이걸 보시다가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또 다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면은 배우기 쉬울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유화로도 이대로 따라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하는 건 지금 아크릴릭 칼라예요. 이만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크릴릭 칼라는 수성이에요. 수성이라서 냄새가 안 나고 또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배우기가 쉽습니다. 저는 제 말씀 들어보면 코 속에 비음이 좀 들릴 거예요. 워낙 한 50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유화에서 냄새를 많이 맡아가지고 코가 아주 망가졌어요. 화장실 가서도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지경인데 최근에 그 아크릴릭 칼라로 하니까 냄새가 안 나가지고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제 목소리에 그 비음이 좀 들립니다. 일단은 기본 바탕을 이렇게 해놨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차차차차 이제 페인팅 나이프를 할 건데요. 페인팅 나이프는 요거예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좀큰 것도 있는데 요 사이즈가 아마 몇 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12호? 뭐 하여튼 그 회사마다 달라요.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좀 질감을 줄 겁니다. 뽀삐 같은 재료를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림은 수성이니까 수성 코팅 백이라고 돼 있죠. 삼화 페인트에서 나온 회사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좀그 이게 사실 건축 자재로 쓰는 건데 저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질감을 주기 위해서 마띠에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쪽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막 그냥 하얀 페인트는 하얀 시멘트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찰흙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하얀 찰흙인데 이거를 제가 사용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이 페인팅 나이프로 자 이제 이 바탕에 이거는 그러니까 일회용 뭐라 그럴까 일회용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자, 이렇게 아주 찰흙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다가 이제 그 아크릴릭 칼라를 섞어가지고 색을 제대로 표현하면 멋있는 질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울트라마린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 그린 하고요. 또 핑크 살짝 섞어가지고 보라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흰색을 섞으면 약간 이제 순한 보라색이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나이프를 이렇게 퍼요. 이제 뭐, 저, 건축하는데, 흙손 있죠, 흙손. 흙칼.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감을 주기 위해서, 강한 터치로, 헤비 터치로. 헤비 터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루오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옛날에, 18세기, 17세기 때, 그 프랑스 화가 루오가 썼던 그 강렬한 굵은 터치의 그림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흰색을 또 살짝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다 칠합니다. 그냥 매끈매끈한 것보다 이렇게 두껍게 칠해놓으면은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흠뻑스럽고요. 또 느낌이 아주 풍부하죠. 그 다음에 요거 위에 거를 살짝 섞어요. 자, 이렇게 섞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밑에 밝은 색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언 그린. 요걸로다가 이렇게 그, 코킹이랑 섞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 유화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페인팅 나이프로만 지금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발라요.
자, 이렇게 바르고서 좀 남는 부분은 흰색을 섞어가지고 또 흰색을 섞어요. 화이트를 지금 화이트 있죠? 그 섞어가지고 흠뻑스럽게 또 가득 또 나이프에 묻힙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칠해요. 그러면 와 아주 그냥 대반의 그냥 화려한 하늘의 질감이 이루어졌죠. 너무 그라데이션이 또 자세하게 차분하게 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거친 맛을 주기 위해서도 위에도 살짝 이제 이런 걸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름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위에 이제 밝은 색이 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더 밝은 색. 여기는 요 부분에는 아주 밝은 색으로만 칠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마린 브루. 마린 브루라는 게 이제 이 배가 메린이라는 건데, 그 배, 브루 색깔이 바다에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하늘과 바다와 조화를 이루게끔, 지금 그런 색에다가 흰색을 섞어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다가 좀 밝고 상큼한 그런 하늘색이 됩니다. 이렇게 칠해 놓으면 근데 이제 요 색깔이 지금 너무 맑게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바다에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울트라마린 브루를 살짝 섞어요. 그러면 색깔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또 멀리 있는 바다 색깔에는 울트라마린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성산 일출봉을 그려보겠습니다. 완전히 하늘이 정리된 건 아닌데 지금 이 제가 파레트에 묻어 있는 색깔을 먼저 활용을 하면서 지금 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제주도이고요. 제주도 중에서도 성산 일출봉은 막 그냥 압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가 요즘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오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이 가장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곳이 아마 성산읍에 있는 이 일출봉일 겁니다. 한국 관광객도 뭐 웬만하면 다 가보는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이 벌써 신선하게 보이고요. 또 제주도 성산 일출봉도 지금 어느 정도 돼 가는데 여기에다가 산에 일출봉에 굴곡을 좀 주는 거예요.
빛은 라이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일출봉 밑에는 약간의 도시가 있죠. 관광 상품 파는 곳도 있고, 또 먹는 식당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표현을 해주는데, 또 너무 강력하게 선명하게 그려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헤비 터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는 안 하고, 마을이 있는 것처럼, 건물이 있는 것처럼 아스라하게 보이게 멀리 점을 좀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더 이쁘게 핑크색하고 또 마을 분위기 나게끔 그 건물 분위기를 이렇게 칠을 해봅니다. 노란색도 좀 있고 또좀 진한 색도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보이나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요?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래도 영상이 길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참 부지런히 이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산이 어느 정도 매력 있게 보이죠? 아까 얘기한 코킹이 없으면 이렇게 두꺼운 질감을 못 내죠? 그래서 그냥 그림 칼라만 가지고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믹싱 미국 그 저기 뭐 홀베인사 일본의 홀베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미디움이라고 있어요. 미디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중간에 색이 섞이게끔 그렇게 섞는 용제나 다를 바 없는데 그것도 꽤 비싸요. 그런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킹은요, 요거 하나에 한 통에 16,000원에서 2만 원 선될 겁니다 아마. 16,000원에서 2만 원 선. 그러니까 고선이면 살수 있으니까 별로 부담이 안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를 완성해야 되는데 바다 색깔은 참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좀 프러시안 브루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프러시안 브루는 깊은 바다. 그 다음에, 사이언 브루는 맑은 바다. 그 다음에, 거기다 비리디안을 섞으면은, 또, 파도가 쳐서 햇빛에 비친 바다.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사이언 브루하고, 또, 비리디안, 녹색 있죠? 녹색을 섞어서, 지금 바다를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먼 바다고 깊은 바다가 요 색깔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넣어볼까요? 성산 일출봉이 아주 보기 좋게 잘 됐죠? 자, 여기서 내가 왼쪽에서 빛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여기가 조금 너무 밝으니까 조금 섞어서. 뭐,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이 벌써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매력이에요. 단색으로 그냥 칠해 놓으면은 무슨 색종이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성의가 없어 보이죠, 그림이. 전 찌개를 좋아하는데 찌개에
많은 재료가 들어가듯이 그림에도 다양하고 많은 재료를 넣음으로써 보기가 좋습니다. 바다도 색깔을 조금 이것저것 섞으면은 훨씬 풍요로운 바다가 되죠. 자, 이렇게 거기서 여기는 이제 파도가 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파도 있는 부분과 바다와 육지 사이에 어떤 그 라인을 아직 못 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 제주도에 가면 화산석 있잖아요. 화산석. 돌멩이가 있는데 그 구멍 뻑뻑 뚫린 화산석. 그건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가 있는 곳에 그 유채꽃이 많이 피어 있죠. 제주도 어딜 가든 농토 부근에는 전부 다 그런 그 화산석이 있기 때문에 논과 논 사이에 경계선으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밭 가장자리에 이렇게 많이 쌓아 놓았어요. 그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이거는 본트 암바와 본트 시에나, 그 다음에 빌리디안, 그러니까 밤색과 갈색, 그 다음에 녹색 진한 거 하고 살짝 섞어 가지고 바위를 표현해 주는데, 일단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합니다. 그다음에 살짝 마른 다음에 여기다가 라이트를 집어넣어서 바위 형태를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위는 이따가 마른 다음에 살짝 다른 색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유채밭을 그리려고 하는데 다른 색깔이 조금 말라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바다 가장자리에 이제 파도를 표현한 흰색이 입혀졌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유채꽃을 그릴 예정인데, 자, 이제 연두색. 그러니까, 색깔이, 파마 그린 라이트로다 이제 이렇게 캤습니다. 흰색하고, 옐로하고, 이제 여기 뭔가 하면은, 유채밭에 있는 이파리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역시 페인팅 나이프로다가 이렇게 촉촉촉촉 하면 맛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 좋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거친 파워가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제가 좀 자랑을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시원시원하게 제주도 자, 또 이제 그 들판을 계속해서 그리는데 이게 밑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유채의 줄기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바싹 마른 다음에 페인팅 나이프로다 이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줄기도요, 좀 강한 색깔의 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한 거, 비리디안하고 사이언 그린을 좀 섞어가지고, 여기다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화가로서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안 그려본 사람 드물 겁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이 그림이긴 하지만 또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페인팅 나이프로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 이렇게 그리는 그림도 있구나 라는 이 표현으로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린 색깔이 연두색이 바싹 말라야지 노란색이 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잠시 뒤에 바싹 마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칠하면요 이게 믹싱이 돼 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밭만 먼저 그려 놓고 조금 마른 다음에 또 다시 그려 볼게요. 자 건조가 됐기 때문에 그 CH 옐로 크롬 옐로 노란색과 흰색을 섞어 가지고 유채꽃을 그리겠습니다. 근데 유채꽃도 같은 노란색 단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한 노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몬 옐로가 있고요. 두 가지로 해가지고 레몬 옐로 중에서도 또 최종 라이트는 또 흰색이 섞인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표현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과 흰색을 섞어 가지고 유채꽃 진한 색을 지금 채색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페인팅 나이프에다가 이렇게 듬뿍 발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살짝 점을 찍어 줍니다. 왜냐면 그 유채꽃의 이파리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요. 좀 뭉튀기가 있어도 괜찮아. 이건 나중에 그 레몬 옐로우로다가 최종 정리해 줄 때 좀 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니까요. 대반 노란색이 가득하니까 봄이 온 것 같죠? 올 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제주도 여행도 마음 놓고 가고 또 팔도강산 유람도 또 멋있게 가는 그런 세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방 안에만 있어가지고 언택트 시대라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여름에 올봄에 아직까지 이 가본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이제 좀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한강이라도 가서 산책하고 또 우리 집이 바로 뒤에가 남산인데 바로 뒤에 남산도 못 가봤어요. 조만간 한번 또 손주들 데리고 가봐야지. 노란 유채꽃이 가득한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지금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성산 일출봉을 한번 가보자고요. 벌써 느낌이 왔죠? 좀 더 이제 섬세하게 표현해 줘야 되겠는데 그거는 또 이렇게 잘게 점을 찍어 주는 겁니다. 그냥 그 유채꽃을 붓으로다가 하나하나 표현해 주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진 카메라가 워낙 좋은 세상이라서 굳이 그렇게 섬세하게 하는 그림은 재미가 없어요.
자, 노란 유채꽃이 가득하죠. 근데 이제 꽃도 햇빛에 비쳐서 약간 어두운 곳이 있고 약간 밝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H 크롬 옐로우와 화이트 섞어서 칠하는 건 이렇게 두고요. 또 살짝 마른 다음에 레몬 옐로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란색 중에서도 개나리 색보다 좀 밝은 색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화이트랑 섞어가지고 최종 라이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줄기를, 요 줄기를 좀 해주면 끝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매기 또한몇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잠시 또 바싹 말라야 되니까 기다리세요. 자, 이제 노란 레몬 옐로우로 유채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파리를 좀더 섬세하게 약간 작게 터치를 해서 지금 칠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진달래나 아니면은 도라지꽃이나 이렇게 많이 쫙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벚꽃 역시 마찬가지고요. 올 4월 초에는 아마 여의도 그 윤중로에 꽃이 또 활짝 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그 봄꽃을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없을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참 마음 놓고 봄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쫙 피어 있는 곳에 성산 일출봉이 부뚝 일어나 있고, 그 다음에 푸른 파도가 그냥 시원하게 치는 그런 봄 풍경입니다. 이런 건 이제 그림을 봄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또 집안에 걸어놓으면 사람 인성이 좋아지는, 아이들에게 좋은 참 감성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요즘에 그 황금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해바라기 그림도 많이 걸어놓고, 또 사과도, 푸른 사과도 걸어놓고, 또 이런 이 노란 황금색이 우리들에게 어떤 뭐랄까 소박한 아이다운 그런 그 순수로 허물로 돌아가게 만든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아주 밝고 환하고 깔끔하고 또봄 향기가 막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제주도 풍경,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그리시는 거죠. 작은 붓으로 이 유채꽃을 섬세하게 그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커다란 붓으로다가 두께를 줘가면서 페인팅 나이프로다 푸척푸척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이프 터치는 끝났고요. 이게 살짝 마른 다음에 그 유채꽃 줄기와 이파리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의 참 본풍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다가 잎을 정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채꽃의 줄기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로로다 이렇게 좀 선을 그어주면은 줄기 모양이 생성이 되죠. 세필로다 표현합니다. 세필. 가장 가느다란 불이 있죠?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화산석의 밝은 부분을 표현해 줌으로써 조금 남그 바위에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위의 형태를 완성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 유채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갈매기 몇 마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이 세필로다가 흰색을 지금 그냥 이 바다만 있는 거는 조금 재미없고요. 그래서 갈매기를 몇 마리만 이렇게 지금 표현해 보겠습니다.